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부산 경남에서 모두 46명의 코로나19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지지부진하던 백신 접종은 최근 속도를 내면서 백신을 맞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사전 예약조차 중단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창원의 한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오늘 하루 60명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지금 제 옆으로 보시면 직원이 접종 대상자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만 끝나면 이제 이 주사실로 들어가서 곧바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병원들도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예약자가 오지 않아 생기는 잔여 백신, 흔히 말하는 노쇼 백신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쇼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고요. 대기 환자도 하루에 한 12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병원이 굉장히 바쁜 상태예요. 잔여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사전 예약을 하고 일주일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맞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하기 정말 힘들었고요. 예, 여러 경로로 많이 알아봤었는데 힘들게 예약을 했었고 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 맞았습니다. SNS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인증 사진 등을 올리며 백신 접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단톡방이라든지 얘기하는 주제들이 또 백신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잔여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벌써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잔여 백신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부 병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아예 사전 예약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잔여 백신 좀 예약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 마감됐어요. 아, 완전히 마감됐습니까? 네네네. 한편 오늘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부산에서 17명, 경남에서는 29명이 나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